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도심 속 고가도로나 다리 밑은 방치되거나 슬럼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금천 고가와 중랑천 고가 하부를 교육공간과 어린이 놀이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간에 대한 생각의 변화, 주민 편의와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위례 과천선 노선안이 보류된 이후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역사 유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차례 부결됐던 조례안인데 이번에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정당 공천제도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서울시가 저장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에 청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중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늦어도 올 초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위례 과천선 노선 계획이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안에서 빠진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노선의 절반 이상이 지나는 강남구에서는 지역마다 역사 유치전이 뜨거운데 이번에는 포이사거리를 중심으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개포 4동과 서초구 양재 2동이 맞닿은 포이사거리입니다. 인근에 기업이 몰려 있어 출퇴근 시간이면 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입니다. 1, 2km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걷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딩이 다집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요, 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만은요, 완전 만원 상태입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양재 RNCD 특구로 지정되면서 관련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위례 과천선 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발표가 보류된 이후엔 현수막과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주민 2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역철도의 특성상 일정 속도가 유대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교통수요가 많은 구간에는 비록 구간 거리가 짧더라도 역사를 두어 강역철도망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망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과 서초, 강남을 거쳐 송파 위례까지 연결하는 위례 과천선. 강남구에서 역사 유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포이 사거리와 구룡초 사거리, 소금재와 자곡, 세곡 사거리까지 5개 지역 정도입니다. 노선안에 대해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빠르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연말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된 노선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실패 이후 논의만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국회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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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구호. 하지만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자 관심의 무게를 반영하듯 회의장은 한산합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엔 힘이 실렸습니다. 정치를 대하는 시민들의 역량은 강화됐지만 이를 받아들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우리 시민의식은 또 시민들의 민주역량은 상당히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연이어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부호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보다 근접한 제도를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안에 담긴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고 귀국에 당기면 이 사건을 어떻게 당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전체 지원만 정리되겠네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의 요구조차 중앙정치권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지방자치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과 더 밀착돼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진짜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와 자치입법권 확대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조직 개편을 진행한 마포구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회기 본회의에서 의원 찬반 투표로 부결된 바 있었는데 이번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결론은 28명 증원, 구가 제시한 34명에서 6급 이하직 6명이 제외된 것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갈려졌음을 통보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현재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장 한 석과 과장 두 석, 팀장 일곱 석 등 10명 증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돌봄 SOS 사업 역시 증원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서울시 시범 사업이고 정책 사업으로 18명 증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증원이 책정돼서 향후에 그 인력에 소요되는 만큼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돌봄 SOS센터의 인력 18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집행부가 서울시에게 사업하겠다 내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외 행정인력 6명 증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신규 업무와 행정수요 증가 등의 이유를 대며 증원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 산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반직에 대한 증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원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복 업무라든가 축소해야 될 업무 또는 폐지돼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마라톤 회의 끝에 28명 증원으로 수정된 정원조례 상임위원회 통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지난 회기에서처럼 의원 표결이라는 본회의 변수도 있어 막판까지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이번엔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현재 리그전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토너먼트 진출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각조 토너먼트 진출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네, 6개 팀씩 4개조로 구성된 각조에서 하위팀까지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 우천 등으로 인해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한 A조는 아직 조금 더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B조의 경우 갈산과 중대가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역삼과 상일은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진출팀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C조는 이수가 전승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진출을 확정했고 청구와 수유, 영일 가운데 나머지 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D조는 전통의 강호 가동이 4승 1무로 1위를 선점하며 진출을 확정했고 뒤이어 도공 역시 4승 1무를 기록하며 결승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나머지 한 개 팀은 각각 2승 1무 2패를 기록한 효재와 봉천 중 추첨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홈런왕 레이스도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3일까지 각 팀에서 나온 홈런 수는 모두 44개인데요. 예. 전승을 기록한 이수에서 모두 9개의 홈런이 터졌고 성구가 6개의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개인 기록별로 보면 이수의 이한희 선수와 천구의 안준서 선수, 역삼의 이시원 선수가 홈런 3개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예. 그 뒤를 가동의 유진우 선수, 이수의 김지우 선수 등이 홈런 2개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홈런 펜스를 5m씩 늘려서 센터의 경우 82m, 좌우측의 경우 72m 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해보다 많은 홈런이 터지고 있어 초등학교 선수들의 힘과 기술이 매년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토너먼트 일정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일정 알려주시죠. 네, 태풍 등 우천으로 인해 이번 대회는 지난 4일과 5일 그리고 22일 경기를 취소했는데요. 대회 관계자는 이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일정대로라면 오늘과 내일이면 리그전은 대부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달 27일 9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토너먼트 4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인 29일엔 8강 토너먼트 4경기, 30일엔 4강 준결승 경기가 펼쳐집니다. 예. 대망의 결승전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예. 자,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올여름 날씨만큼 뜨거웠던 일정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막바지 열전을 기대합니다.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 살펴봤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저장하는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증은 이웃과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저장 강박증의 사례와 이웃들의 피해 사례, 그리고 사회적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에 취재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2층 양옥집이 3층이 됐습니다. 십수년간 쌓아올린 잡동산이 때문입니다. 집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악취와 먼지로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소음도 심하고 새벽에 막 이게 지금 탁월하니까 주인집하고 많이 싸웠어요. 원래 여기 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주민들은 겨우겨우 할머니를 설득한 끝에 직접 나서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옮기고 옮겨도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30여 명의 주민이 달라붙어도 물건을 꺼내는 데만 4-5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당시 대형 쓰레기 5대 차 분량의 쓰레기를 모두 내다 버렸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지금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10m 떨어진 위치인데도 벌써 매캐한 공기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집 앞엔 너저분하게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난관에 봉착합니다. 겨우 발을 딛고 올라서서 2층으로 향하는데 역한 냄새와 먼지가 나고 날파리들이 달려듭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 안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 내외분이 살고 있습니다. 실내는 청소하기 전보다 쓰레기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사시냐고요. 아니, 필요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내가 몇 년째 듣는다고요, 엄마. 그래서 집에라. 이거 다 싹 치워야지. 내가 칠 거예요, 내가. 인근의 또 다른 집. 이곳엔 각종 유리문과 철제 물품들이 집 안팎에 쌓여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보행자들의 머리 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실제 노원구 등에선 저장 강박증 가구 40대 남성이 쓰레기에 깔려 숨지거나 반려견이 죽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요한 거 이거 살지도 못해. 이거 무슨 쓰레기 무덤에서 살. 이처럼 위험에 봉착한 저장장애 가구를 어렵게 설득해 청소를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친다는 건 역시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결과 청소를 진행한 5곳의 저장장애 가구 중 5곳 모두 이전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장장애 가구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 처리는 잘 되고 있을까? 저장 강박증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기 일쑤.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게 병인 걸 모르시고 그리고 무슨 말이 통하지 않으세요. 저랑 맨날 싸워요. 저거 때문에. 지역의 정신건강센터가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힘겹게 대상자를 설득해 한 정신건강센터와 연결했지만 센터 측은 주저했습니다. 이미 상담을 거부한 전력이 있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청소는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적인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과 이웃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복지과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25개 자치구 조사를 취합한 결과 저장장애 가구는 모두 312가구였습니다. 영등포구가 40가구로 가장 많았고 금천과 성북, 노원 등이 20가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장장애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복지 대상자에서 누락되고 주민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점 등 통계 조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저장장애 가구에 대한 청소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동작과 송파, 영등포 등 5개 자치구 저장강박증 주민들의 집을 청소하는 사업인데 지난달까지 19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송파구와 영등포구는 아직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19가구가 제공받았고요. 영등포는 송파는 그때 아직 시작을 안 했었어요. 청소 사업에 따라 5개 자치구에 전달된 예산은 각각 2,700만 원씩 총 1억 3,500만 원. 전체 저장장애 가구를 청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더구나 해당 금액은 단순 청소 비용만 책정된 것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넘어서는 범위의 수요가 있다면 그거는 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예산을?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을 텐데 아마. 이 안에서 해야죠. 게다가 선정된 자치구 5곳의 타 자치구는 청소 비용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저장강박증 가구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한 자치구는 사업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하신 건가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방편으로서의 지원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저장강박증은 우울증과 치매, 신체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유형별로 접근해야 하고 그렇기에 저장장애 가구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모으는 건 하나의 현상이고 원인은 조금 더 다양할 수 있거든요. 불안이나 아니면 강박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망상에 의해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방적으로 말하면 신비 양허 상태에 빠진 걸로 봐서 한약물 치료를 권장하고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요법으로 운동이라든지 재미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본인만의 것을 찾으셔도 되고 명상 쪽을 많이 권장합니다. 더불어 저장장애 가구에 대한 인간적인 교류와 관계망 형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쓰레기조차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며 쌓아두는 사람들. 이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중한 것은 쓰레기와 함께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 사회가 나서서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 조성엽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을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화물차에 실린 소파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4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적재함으로 담배꽁초 불씨가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구로구 오류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한동이 전소되고 중고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외벽이 그을리고 차량 2대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3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에 있던 집기와 LPG 가스통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해 추진되는 건데 둔촌동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 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둔촌동의 경우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잇따른 주택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 생활 인프라 확충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둔촌동 일대 도서관 건립 논의가 추진되오다 최근 사업의 첫삽을 뜨게 된 겁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둔촌 도서관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교실과 종합 자료실,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자연공원과 농업공원 등이 위치한 둔촌동 일대 자원을 활용해 둔촌 도서관을 환경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자산 도시 자연공원 그리고 허브 천문공원 또 캠핑장 등 아주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인데요. 이렇게 둔촌 도서관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과 아울려서 휴식과 쉼이 있는 힐링 도서관으로 총 80억 원이 투입될 둔촌 도서관은 강동군의 구립 도서관으로는 여섯 번째로 2020년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동구가 고덕 비즈밸리 용지 공급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공급될 용지는 총 7,600제곱미터 규모로 정보통신과 엔지니어링 업종의 업무 연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최대 2,200제곱미터까지 용지가 공급되며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10월 21일까지 강동구청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초의회의 잡음들. 며칠 전 강사에게 욕설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의 한 기초의원이나 대낮 음주운전에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인근 지자체 의원들, 주민 소환이 진행되는 기초의장까지.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권한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모든 국민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